나는 토끼처럼 웅크리고 앉아 형의 작은 입을 바라보았다. 그 입에선 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한테선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가 나.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들 몇 마리 그 입속에 살고 있을 것만 같다. 무너지는 파도를 보러 가자, 타러 가자 말하는 형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미래를 이야기했다. 미래가 아직 다 있지 않다는 사실이 형을 들뜨게 했다. 미래는 돌 속에 있어.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야기가 번져 있어. 우리가 이 돌을 미래로 가져가자.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202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이근석 시인의 여름의 돌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순간 미래. 잡을 수 없어, 닿을 수 없어, 더욱더 간절한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꿈꾸곤 하죠.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미래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지금이 아주 먼 곳까지 번져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래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찾아가는 것일지도요. 2021년 새해,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만났는데요. 여러분이 찾아간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개미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개미 시인님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2005년 시와 반시의 시를, 2010년 창비 어린이의 동시를 발표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내신 시집으로는 앵무새 재우기, 자면서도 다 듣는 애인아, 동시집으로는 어이없는 놈, 커다란 빵 생각,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싫어 등이 있고요. 제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제1회 권태웅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신작 시집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를 내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집이 나온 이후로 사실은 손을 좀 많이 놓고 있었어요. 네. 일부러 놓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좀 다른 시가 나올까 해서. 예. 그래서 그간에 읽지 못했던 시집을 좀 많이 읽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좀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능선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파리 하나도 없는. 전 그거를 좀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거기에 좀 많이 네. 홀리고 매혹되어서 거의 매일 그거를 오전에도 쳐다보고 오후에도 쳐다보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고요. 거기 그러니까 올해 제가 마음이 머물고 있는다라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또 내년 여름 정도에 이사를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큰일을 앞두셨군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매물을 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어떤 매물이 나오는지 제가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네. 집값이 시세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가고 싶은 동네엔 어떤 집이 저한테 맞을까를 오전 오후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네. 계시네요. 보고 있는데 사실 오전에 나온 매물이나 오후에 나온 매물이나 같더라고요. 그 현장의 부동산에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한 6개월 전쯤부터 가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어려워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일단 시집 이야기를. 네. 이번 시집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정말 저는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이것은 사랑과 이별에 대한 찬송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독한 이별의 아픔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만한 창가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시집에 담고 계신 정서랄까요? 그런 네. 사랑과 이별에 대한 정서?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물론 이제 20대에도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고 그때도 되게 열렬하게 사랑을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 거는 40대에 제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인데 저는 이제 주로 시에다 담는 게 그 당시에 저를 가장 치고 지나가는 일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를 막 고민에 빠뜨린 것들 절망에 빠뜨린 것들 그런 거를 소재로 잡고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40대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방비 상태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랑하는 동안에도 되게 큰 사건이었고 사랑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큰 사건이어서 그 현재가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은 그것과 상관된 일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집에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강렬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쾌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 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학작품을 읽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활자로 봤을 때의 어떤 맞아 이거야라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이별 시집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맞아, 이것이 바로 고통이지, 이게 이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집 수록작 중에 극심한 오늘의 일부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왜 나를 보지 못하는가? 어서 와서 아직 남은 내 젊음을 가져가지 않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집 제목을 따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시집 제목을 이렇게 삼으신 이유와 시인님에게 악마란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 악마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악마는 뭐 어디 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악마가 있는데 평소에는 죽어 있다가 제가 막 불안하거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어떤 불안이나 갈등 같은 걸 먹으면서 악마가 이렇게 자라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 안에 있는 악마가 서서히 성장해서 저를 치러 오는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그 악마는 특히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오지 않다가 뭐 사랑에 빠져서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할 때라든지 이럴 때 특히 아주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의 사람과 동일한 어떤 그런 존재로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그 악마가 저를 결국은 해치러 오는 건데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악마가 나를 완전히 없애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빠지잖아요. 예, 그런 순간이 지속되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들을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이 말로 축약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예, 했었죠. 그리고 또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은 이라는 시에서는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은 내게 원하지 않는 게 많고 악마는 내게 원하는 게 많다. 라는 구절도 저는 진짜 무릎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악마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안 읽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훨씬 더 친근한 느낌으로. 비슷한 느낌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양마가 물론 적이기도 한데 적이면서 동시에 나를 가장 잘 알아. 친구예요. 네. 저랑 너무 많이 잘 통하는 그 맞아. 영화 중에 파이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제 호랑이가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살린 게 그 호랑이잖아요. 그 존재하고 비슷한 게 악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신은 너무 먼 곳에 있고 악마는 나의 친구. 네, 그렇죠. 네. 신은 응답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은 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나무에 사는 벌레 같고 이웃은 달과 별뿐인 것 같고 손님은 바람과 계절뿐인 것 같다. 그리고 또 노을에 대한 내성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망가진 채 태어난 것 같고 어려서 누가 고쳐주지 않아 망가진 걸 몰랐던 것 같고 지금은 망가진 걸 인정하기 싫어 고치기 싫다. 이렇게 읽으면서 전 되게 네, 공감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구들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가 자신을 향한 사랑과 혐오의 에너지와 더해져서 시인님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글쓰기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게 아마 저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재능이자 저주인 게 하나 있다면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제 형제라든지 아니면 또 뭐 선후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주고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털어놓죠. 네. 자기 문제라든지 뭐 고민 같은 거 뭐 우울한 일 그런 걸 저한테 털어놓으면 저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듣고 나서도 듣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듣고 나서도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걸 발설하지 않고 이제 저한테 묻어두는 건데 그 일이 예 거기까지가 저는 이제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남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그러는데 제 얘기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제 친구나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자꾸 들어주는 예, 그 버전의 사람이 제가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할 곳을 시로 정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나 가족한테 안 했던 얘기를 처음으로 제가 하는 곳이 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을 수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를 쓴다거나 뭐 글을 쓸 때 작가님도 혹시 그러실 것 같은데 참 막막해서 이렇게 첫 말이 막 안 나오는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 자체에다가 인격을 좀 부여를 하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아주 내밀한 애인이나 뭐 혈육이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쌍둥이가 아니지만 쌍둥이 동생이 저한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쌍둥이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 시에다가 해요. 그래서 그 쌍둥이 동생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하는 존재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시에다 너무 많이 저를 폭로하고 발설하고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인님의 네. 시 중에 쌍둥이 언니라는 시가 딱 떠오르네요. 네네. 그 시도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 김계미 시인님의 악마는 어디서 괴로움을 피우는가 시집을 사시면 쌍둥이 언니라는 시를 읽으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시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안지영 평론가님께서 시집 뒤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김계미 시인은 날 것의 원초적 폭력을 포착해내는 독특한 감각을 가졌고 실제를 응시하기 위해 삐딱하게 보는 태도를 취한다. 이제 이런 문장과 네. 방금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되게 솔직함? 그렇게 시를 쓰시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는 나의 쌍둥이 동생이었기에?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문학을 전공한 분들보다는 저 한참 뒤에서 출발한다라는 느낌이 이제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 보면
그 이제 이미 전공해서 뭐 학사는 물론이거니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시를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섞여서 시를 쓰는데 뭐 제가 비전공자다라는 걸 전제해놓고 시를 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분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가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시를 쓸 당시, 그 당시의 나와 그렇게 생각하는 나와 이런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느낌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뭐 상상력, 그런 것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잘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보거나 이럴 때도 필터를 거치지 말자. 예, 그거는 필터는 공부한 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맨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제가 이 하나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생명체로서 무엇을 대하는 것, 그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돼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편견과 어떤 틀과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정말 맨눈으로 딱 그것을 보는 그 느낌이 이 시집에는 정말 잘 담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전공으로 하신 건 간호? 네, 간호학하고 교육학도 좀 공부를 했고, 예, 드물게 군사학도 공부를 했지요. 네. 훨씬 좋은 거 공부하셨네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시님 이름이 김개미라는 이름을 쓰시지만 필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름을 쓰시게 되셨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어디 막 음모를 할 때 이제 제 본명 말고 필명으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아주 몇 초 만에 들었는데, 가능하면 이름에 아무것도 안 담긴 무엇을 필명으로 해보자. 백지 상태인 어떤 단어를. 그러면 제가 무엇인가 글을 쓰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단어에 내가 원하는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흔하고 가장 작고 가볍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으로 필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너무 멀었어요. 학교에서 산중턱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까지 가려면 뭐 한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살도 안 찌고 키도 잘 안 크고 몰골이 꼭 개미 같아서 친구들이 별명을 저한테 개미라고 붙여줬었는데 그 별명을 필명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거를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걸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걸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동시를 발표할 때부터 그걸 썼어요. 동시를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또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좋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개미 시인님께서는 시와 동시를 같이 쓰시는데 어떤 이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시는 빛이고 시는 어둠이라고 표현하신 거를 봤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두의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솔직한 나는 그 솔직한 나가 작동을 할 때는 주로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함이라고 할 때는 주로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자기를 억압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분노하고 화나는 어떤 일, 뭐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을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좀 무겁고 어두울 때 솔직한 나가 잘 작동을 해서 그때는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또 천진한 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아마 저의 구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천진한 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나를 데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인데 그게 이제 천진한 나로서 동시를 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천진한 나를 가장 많이 이렇게 작동시키고 이럴 때는 제가 유머도 좀 가능한 것 같고 많이 명랑한 것 같고 용감한 것 같고 용기도 되게 많고 모험도 많이 하는 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는 동시를 쓰고 있어요. 그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뼈에 와서 너무 요즘 뼈 때린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뼈 때리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순수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렇군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감도 많이 되고. 시인님의 시 그 언덕은 지금도 겨울일 것이다 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치유는 없어. 치유란 이 고통과 저 고통을 교환하는 일.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혹시 시인님은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어떤 상처나 고통이 치유가 되시는지 혹은 시로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치유 방법을 찾으시는지 저는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보통 많은 고통이나 상처는 제가 시로 치유를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시는 어떤 의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시에다 정말 저의 그 껍데기가 없는 그 알맹이 맨살이 드러난 그 모습의 저를 시에다 담고 나면 그 담았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너무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에다 자꾸 고통스러운 모습을 쓰게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이제 모르는 분 중에 제 시집을 읽으신 분이 그렇게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게 불행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나면 그 쓴 나하고는 가장 멀어지는 또 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한테는 꼭 치러야 하는 어떤 의식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언어로 또 다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 해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찾은 게 팬그림이었어요. 팬그림. 네. 아주 제가 젊은 시절에 막 반근무하고 이럴 때 잠깐 한 2년 정도 서예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밤근무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정신이 망했고 너무 피곤한데 저녁 나절에 서예 학원에 가서 뭐 2시간씩 3시간씩 집중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경험들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세상은 그 종이하고 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행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먹과 종이는 제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집안에다 그걸 다 해놓고 뭐 글도 쓰고 하기에는 너무 널어진 게 많으니까. 그때 마침 종이하고 펜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펜으로 잉크 찍어서 종이에다가 되든 안 되든 한 병 그려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복잡하고 가능하면 현실에 없는 걸로. 와, 멋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뭔가에 집중해서 의미 없는 것이라도 그리는 그 시간, 나를 잠시 가만두는 시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네. 저 약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수다를 떨어보자면 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뭐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그렇지만 끝없는 수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끝없는 수련과 수도와 지나고 보면 다 연습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망치고 또 처음이에요. 처음에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맨 앞에 있는 뱀이 두려워했어? 시집의 제일 처음에 있는 시.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뱀이 두려워했어. 너와 함께 뱀이 두려워했어.
오후에 따뜻한 바위를 타고 넘으며 새들의 노래를 들으려 했어. 바람 좋은 풀밭에 머물며 장대 끝에 피는 꽃을 흔들려 했어. 떡갈나무 뿌리도 알지 못하는 흙냄새와 너만 있는 곳으로 가. 너에게 나를 꽁꽁 묶어두고 언제까지나 머리맡에 내 박동을 켜두려 했어. 너는 뱀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 너처럼 우아하게 나를 빠져나갈 수 있겠니? 낡은 비늘을 벗고 고통 속에서 네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나 혼자 오래오래 지켜보려 했어. 어쩌다 커다란 먹이를 먹으면 한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눈이 멀 때까지 너만 바라보려 했어. 침묵으로 된 길고 긴 사랑 이야기를 너와 함께 써보려 했어. 한 벌뿐인 드레스를 고목나무에 걸어놓고 못 찾는 짐승으로 남으려 했어. 100년 동안 계속되는 게으른 신혼을 너와 함께 맞으려 했어.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내 머릿속엔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 초록숲 빛나고 지금 내가 천하고 외로운 건 너와 함께 뱀이 되지 못해서야, 너와 함께 무엇이 되지 못해서야, 너와 함께 뱀이 되려 했어. 감사합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제가 뱀에 좀 매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뱀이 굉장히 징그럽지만 또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뱀의 그쵸. 비늘이 네, 되게 신비롭고. 네. 전 뱀에도 매혹되어 있고 코끼리 코끼리와 코뿔소에도 매혹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사랑 내기를 하기에는 뱀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뱀이 팔다리가 없잖아요. 네. 몸으로 가고 모든 걸 다 몸으로만 하는데 이 사랑도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몸으로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특히 저는 이 뱀에게 이 몸은 뱀인데 지금 머리는 생각하는 건 사람인 뱀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이 뱀들이 어떻게 밀착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이거를 많이 써본 것 같고요. 또 이 뱀을 너무 사악한 존재로만 결부해서 또 많이 뭐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요. 맞아. 또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제 뱀도 나오지만 이 뱀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이 공간으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타임아웃을 하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공간으로 숨어드는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같이 여기에 넣어보고 싶었죠. 네. 그리고 이 뱀이라는 게 이 시집을 관통하고 있는 악마라는 키워드와 맞아요. 또 맞닿는 점이 있고 그 우리가 뱀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성경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뱀이 저지른 거는 저거 좋은 거야, 저거 맛있는 거야라고 알려준 제밖에 없지 않나요? 아담과 식을 정보를 준 거죠. 네. 그렇죠. 정보 제공자에 불과한 거죠.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말한 네. 알려준 제. 확실히 우리에겐 악마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또 시인님의 낭독을 네. 들어보니까 시인님이 쓰신 시인의 말도 네.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아, 네.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이거를? 아, 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돌멩이를 내밀며 이걸 삼켜. 그러면 삼킬 생각이었어. 그러나 이젠 충분히 울었어. 골목을 빠져나가는 고양이의 야옹 소리 들리고 나는 리셋될 거야. 전 시인의 말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저는 이 시인의 말을 시집 가장 나중에 읽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시로할 걸 그랬네요. 왜냐하면 이 시집이 어떤 시집인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난 이 시집으로 모든 걸 털어버릴 거야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난 이제 리셋될 거야. 난 너 때문에 이만큼 힘들었지만 난 이제 리셋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시인님의 다음 시집이 되게 궁금했어요. 요즘은 어떤 시를 쓰시는지. 요즘은 일단 한 이 시집이 나오고 나서는 시를 몇 번 못 썼어요. 작전상 안 쓴 것도 있어요. 좀 다른 결을 가진 시들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 쓴 것도 있었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연애시가 많이 들어간 시집이 나올까도 궁금하신가요, 혹시? 여기서 리셋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이 리셋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리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0으로, 0000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또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누구와 사랑에 빠지기에는 조금 그 너무 편견일 수 있다니까요. 이성이 많이 개입되는 지금은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내용으로 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이제 했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연습은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는 것처럼 네. 이제 이런 건 안 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떤 굴레이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리셋 될 거야 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리셋이 될 거야 라고 이게 진짜 되거나 됐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주문인 거죠. 아. 나는 리셋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자꾸 편안하려고 예, 그러는 말들이 좀 있죠. 그럼 이 시인의 말은 이제 이 시집을 묶으시면서 쓰신 거 묶고 나서 네. 묶고 나서 이걸 좀 털어보려고 네. 주문 외우듯이 그리고 이제 이 연애 씨가 향하는 그 상대에게 선언하고 싶었어요. 나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선언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선언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 담아내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리셋되고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보릿 해볼까 합니다. 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음악, 영화, 뭐 맛집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아, 네. 제가 이제 달리라는 고양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가 두 번 센터에서 두 번 입양을 갔다가 이제 파양돼서 돌아온 고양인데 저희 아이가 그 고양이를 저희 아이는 이제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고양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 고양이는 왠지 저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스티니. 그 고양이를 제가 기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맡아서 기르기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저는 고양이를 알기 전의 세계와 고양이를 아는 후의 세계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집에서도 털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누구를 뭐 특별한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제가 되게 건조하고 어떤 정서가 메말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를 같이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고양이가 쓴 화장실을 치워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야 내가 굉장히 온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나한테 그 온기가 있다. 내가 아직도 나한테 무한한 사랑이 있다라는 확신이 너무 들고 그건 사실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저한테 가져다 준 정신적인 그런 어떤 선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지고 되게 다시 소중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달리 네, 얘기하시면서 달리. 눈빛이 가장 따뜻하세요. 눈빛이 가장 빛나시고 따뜻하시고 아, 그런가요? 네, 그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네. 네, 충만한 에너지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이런 시를 쓰실 수 있지. 이런 게 다시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감출 걸 그랬나? 시인님의 달리의 건강과 평온과 행복을 네, 고맙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김계미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시인님께서 정말 악마와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악마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오, 그런 건 예습사항이 없었는데 돌발 질문. 되게 악마, 센 질문이네요. 악마를 딱 마주쳤어요. 그럼 악마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까? 진짜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땐 이거, 어떤 땐 저거, 지난날엔 딴 거. 저의 모든 것을 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한 가지 무엇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게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 1번 순위에 있는 것. 악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혼돈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악마가 원하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악마에게는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없겠죠. 그냥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에게 몰입하는 게 좋은 거지. 그 악마라는 존재가 진짜 원하는 게 있을까요, 과연?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갑자기 혼돈하시니까 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약간 제3의 눈이 글 쓰는 사람, 뭐 다른 예술가도 그렇지만 제3의 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육체의 눈은 두 개지만 자기의 내밀한 눈이 하나씩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를 쓸 때 그 눈이 이 혼돈 너머에서 무엇인가 뚜렷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뚜렷한 그림을, 그 그림은 저만 봤잖아요. 제가 언어로 변환하면 그게 시가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눈이 근데 그 그림을 보려면 혼돈 근처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혼돈은 악마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자 저주. 네. 그렇게 작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오늘 마무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했나요? 네. 되게 갑자기 훅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의 핵으로 확 들어간 느낌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남기신다면. 정말 이런 인사는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좀 푹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많이 드시고 물을 특히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또 많이 주무시고 물을 많이 드시더라도 시간이 남으시면 제시집을 비롯한 네, 한국 문학, 시와 소설에 되게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좀 읽어주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한국 문학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김개미 시인의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저 강추합니다. 정말 좋은 시집이니까 여러분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개미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아요 그립단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아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트루베르의 보컬 나디아 씨입니다. 시를 노래하는 밴드 트루베르는 문학장 안팎에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디아 씨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를 노래하는 트루베르의 나디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강릉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2018년 가을부터 강릉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다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아주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와, 지금도 바다가 보이시나요?
네, 저 바다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좋고요. 네, 저의 강릉 이야기는 송지연 작가의 에세이 동해생활에서도 조금 엿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에도 지장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하고 계신 작업이나 계획하고 계신 일 있으세요? 작년 모두가 코로나로 되게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리고 트루베르는 또 다른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서 더욱 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5월에, 이제 다가올 5월에 트루베르와 밴드 EGFM이 함께한 김수영 시인의 시로 만든 앨범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트루베르의 리더이자 래퍼 피티컬, 고 고태관 시인의 6호 시집도 5월 정도에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시집도 기대하고 있고,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오늘 광고할 책은요, 이기리 시인의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라는 시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분 광고를 시작할 건데요. 시간은 떨리네요. 괜찮습니다. 시간은 3분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제가 오늘 홍보할 책은 이번 39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이기리 시인의 첫 시집,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처음 선물로 받은 시집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시집이기도 합니다. 이 시집은 아무래도 읽고 있는 저의 입장과 저의 시선, 그리고 감정에서 더욱 맞닿아져서 잘 읽혀지고 있는데요. 존재하지만 지금은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리고 오롯이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흔적들이 모아진 시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시를 읽는 제 입장이겠지만요. 섬뜩하고도 어쩌면 잊혀지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온기들을 시인은 써내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들켜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으로 더욱 맞서는 이기리 시인의 언어들이 덤덤하지만 힘있게 느껴졌습니다. 시집 제목이 굉장히 온화한데요. 읽어보시면 크나큰 반전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리 시인은 몇년전 저와 한 시창작 수업에서 함께 수업을 들으며 인연을 쌓아왔는데요. 이렇게 잘될줄 알았으면 더욱더 친하게 지낼 걸 그랬나 봅니다. 그때 어리고 연약해 보였던 문학 청년이 이토록 단단하고 멋지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요. 수상 발표를 SNS에서 접하고 저도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써왔던 것을 알고 응원해 왔기에 더욱더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이기리 시인은 김수영 문학상 제정 이후 등단하지 않은 신인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의미만으로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줄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기리 시인의 첫 시집,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루베르가 준비하고 있는 김수영 시인의 시로 만드는 앨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곧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이상 시를 노래하는 토르베르의 나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을 한 20초가량 남겨두고 말씀을 맞춰주셨어요. 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트루베르의 보컬 나디아 씨가 소개한 이기리 시인의 첫 시집,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제39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어두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새 시인의 탄생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 골뱅이 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0,000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세 분의 음유시인들이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 신곡 발표를 하는 코너죠. 문소 음감회.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감회 첫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백수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아, 네, 요정님 다시 와주셨어요. 네, 여전히 뻔뻔하죠. 근데 정말 그 청량한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네. 또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음원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올해는 아무쪼록 좀 코로나가 좀 극복이 돼서 맞아. 네, 좀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으로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노래도 하시니까 훨씬 더 그런 무대가 너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아, 공연하고 싶어서 너무 그쵸? 진짜 몸이 달아가지고요. 정말 네. 2021년에 모두의 바람은 그거. 네. 코로나19와의 작별인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은 많이 세우셨어요? 새해 일단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좀 한껏 게으르게 좀 지내보다가 갑자기 잘 생겨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수술하고 지금 첫 스케줄이 문장의 소리인데요. 어떻게 좀 잘 생겨졌나요? 아, 네, 원래 잘 생기셨고 아, 네, 또 요정님이신데 네, 어떻게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러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신년 계획은 구정 이후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 그렇죠. 아직까지 음력 2020년이니까요. 네. 우리에게는 음력이란 게 있으니까요. 화이팅입니다. 네. 구정 지나고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그렇죠. 명절 지나고 해야죠. 네. 강미수 시인님은 작년에 문소음감의 첫 주자로 모셨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문소음감에도 처음 열어주시게 되셨어요. 네. 새해를 맞아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싱글 앨범을 11장을 냈거든요.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많이 냈죠. 응.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저의 신곡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문소음감회가 되지 않을까. 왜요? 아니, 이제 신곡을 올해는 안 낼 거라서. 왜요?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로 푸석푸석해진 마음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음악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정님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네, 귀로 듣는 백신. 네, 좋다. 귀로 듣는 백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백수 시인님께 사연을 의뢰한 주인공 시인님도 모셔보겠습니다. 이원아 시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항상 낯선 곳에서 익숙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시인 이원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함을 찾으려고 하는. 네. 멋져요. 네. 네. 그리고 두 분 목소리가 되게 두 분 다 에너지를 주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힘이 막 솟고 있어요. 이원아 시인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데뷔하셨고 출간하신 작품집으로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그리고 산문집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소음감의 네 번째 사연 제보자로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사연을 주시게 된 이유와 강백수 시인님께 이제 곡을 요청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시작된 거는 강백수 시인을 네 요청하고 싶어서 시작된 건데 제가 강백수 시인을 오늘 말고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되게 이미지가 저 네. 얼굴로만 봤을 때는 뭔가 햄버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뭔가 되게 집에 가면 되게 게임만 하실 것 같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집에 되게 아예 엄청 깨끗할 것 같고 향수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
항상 청결하게 씻고 그렇죠. 네, 항상 향기가 나는 남자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뭔가 저의 곡을 좀 향기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지금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 향기 나는 곡. 네. 향기 나는 남자는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정말. 네, 가장 획기적이고도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네. 향기로운도 아니야. 향기라는. 인간 방향제. 아, 오늘 정말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백수 시인님께서 만든 곡을 듣기 전에 이원아 시인님께서 제보하신 사연이 어떤 내용일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원아 시인님께서 작성하신 사연 신청서를 시인님의 육성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감의 음유시인 여러분. 저는 시인 이원아라고 합니다. 2018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요. 작품으로는 시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와 산문집 내가 아니라 그가 나의 꽃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하고 싶은 말은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건수행자 같기도 해요. 제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글 속에 하고 싶은 말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실수도 덜 하게 되고요. 말하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좋아하던 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가 돼버리면 작품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져요. 작품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외로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며 외로워하는 길을 달래곤 합니다. 제 길을 외롭지 않게 해줄 노래하는 강백수 시인을 찾게도 되네요. 부탁드려요, 강백수 시인. 부탁합니다. 오, 작품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느라 이제 많이 외로운 마음을 노래로 달래고 싶다는 내용의 사연이었어요. 이원아 시인님께서 평소 가사 있는 노래로 주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보다 더 외로운 길을 달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래 들으세요, 주로? 약간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주로 씻을 때는 클래식 드뷔시랑 쇼팽 많이 듣고 뭔가 시를 쓰기 위해서 약간 준비 자세를 취할 때는 한국 남자 가수 발라드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박효신. 박효신도 듣고 성시경도 듣고 요즘에는 그분 좋아해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중독된 사랑. 조상혁이요? 맞아요. 우리 같은 세대인가? 그러네요. 나 그 이름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맞아요. 네. 그쵸. 그거 한 곡이 좋아서 그것만 듣고 그리고 이제 시상을 떠올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섹시한 거 많이 들어요. 약간 마룬5나 도자켓 많이 들어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넓으신 편인 것 같아요. 강백수 시인님 하면 또 솔직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가사로 유명한데 이번에 이원아 시인님의 사연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어떤 가사의 분위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원아 시인님의 시집을 읽어보면 솔직한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함이라는 면에서 공통 분모를 찾았어요. 그 그리움과 슬픔이 막 오버를 해서 격정적으로 막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리고 막 아닌 척하지도 않고 딱 그 솔직한 그리움만큼만 적어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영감을 좀 찾아봤어요. 네. 솔직한 그리움. 네. 강백수 시인님의 목소리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막 듭니다. 이원아 시인님께서 예상하시거나 기대하시는 강백수 시인님의 신곡이 있다면? 일단은 향기가 나야 되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향기. 뭔가 향기? 약간 근데 여자들한테 주로 풍기는 향기 말고 좀 남성적인 우두 직한 저는 약간 시가
좀 여성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남자분들이랑 약간 콜라보 될 때 그럴 때 나오는 되게 미묘한 색깔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약간 향기 나고 거친 향기 나고 그리고 네, 너무 슬프지도 너무 기쁘지도 않은 되게 무덤덤한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인의 보컬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 향기 나는 보컬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뭔가 네. 거친 남자의 향기가 나는 담담한 그리움이 담긴 곡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아, 어려워. 한번 기대를 마음껏 하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청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원하 시인님의 사연이 강백수 시인님의 솔직 담백함과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에 통틀어 최초 공개되는 강백수 시인과 이원하 시인의 콜라보 뮤직. 자, 시인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하늘에 이불이 덮이면 슬슬 나가자. 울기 참 좋은 때가 왔으니 슬슬 나가자. 낑깡을 베어 물고서 삼켜보려 했던 슬픔이 차마 삼켜지지 않으니 자 슬슬 나가자.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겨버렸죠. 바람을 쓰러뜨리고 파도도 내가 그랬죠. 감사합니다. 오, 신곡 제목이 하도리에서. 하도리에서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겨버렸죠. 어떤 향기가 나셨나요, 연아 시인님? 저는 이 시를 썼던 그곳이 딱 기억나면서 네, 그곳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지금 그때는 냄새였는데 지금은 향기. 바다 향기. 바다 향기랑 네 그냥 옆집 마당에서 풍겨오는 향. 아 너무 좋죠. 그런 게 그런 있었어요. 향기. 저는 하도리를 안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원하 시인의 시 속에서 그 하도리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좀 만들어봤어요. 왠지 파도도 높게 치지 않고 뭔가 잔잔한 파도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낮은 담장의 집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 사이로 이제 자그마한 길이 나 있고 옆에는 꽃이 피어 있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멜로디를 만드실 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잔잔함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방금 표현해주신 그대로였어요. 아 그렇게 생겼나요 하도리가요? 네. 네. 그렇죠. 제주가 다 담장이 났고 그렇죠. 잔잔한 그 바람과 그리고 제주는 꽃도 일찍 피니까 맞아요. 거의 사계절 내내 네, 그렇죠. 꽃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이원하 시인님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자신의 사연이 곡으로 탄생을 한 이 순간 그때가 제가 진짜 되게 슬펐던 때였거든요. 제주도 내려간 지 이제 1개월 막 넘었을 때였는데 이 시를 쓸 때가 이제 제가 약간 비가 살짝 내리는 날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고 있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제주도는 항상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까지 쓰레기를 들고 걸어가서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 저희 월세를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입금을 했는데 통장에 25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을 더 살아야 되는데 25만 원으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 막 시인은 되고 싶어서 여기에 계속 있어야는 겠고 돈은 없고 뭔가 그냥 그때 되게 슬퍼서 하늘 보면서 약간 울고 싶은데 참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분으로 집에 들어와서 쓴 건데 그때가 그냥 확 그려지면서 좋았어요. 시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슬픔을 표현해 주셨어요. 뭔가 담담한 솔직한 그리움과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노래를 격정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또 정말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뭔가를 참고 있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노래를 하면서 그냥 우는 느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2절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2절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2절도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홀로 슬픈 한 사람이 시 속에 나오니까요. 노랫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로운 마을을 멜로디로 만들었고 그리고 노랫말 안에 그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원아 시인님께서는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 없으세요? 곡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때 생각나서 약간 지금 가슴이 아파져서 네. 우셔도 돼요. 괜찮아. 그냥 뭔가 빨리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강백수 시인님께서 만든 이 절을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고 문장의 소리 문성감의 일부에 참여해 주셨어요. 이원아 시인님 어떠셨어요? 요즘 되게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데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되게 지금 한겨울인데도 따뜻해서 땀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아요. 강병수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원하 시인님 만나면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맞죠.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에너지와 힘을 막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강백수 시인과 이원은 시인이 만나서 탄생한 신곡의 2절과 전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눌 거예요. 문소 음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